저희가 만들어서 쓰는 스프레이는 높은 이제 살균 효과, 미생물 번식을 좀 예방하고요. 염증을 줄여주기도 하고요. 지루성 두피염에도 꽤 효과가 좋아요. 비용 청구 없이 이제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니까.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생착 스프레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착 스프레이, 저희 병원에서 이제 모발 이식 끝나면 나눠드리고 있는 생착 스프레이인데요. 이식 부위에 뿌리는 거예요. 보통 앞머리랑 정수리가 되겠죠. 이 부위에 이제 이렇게 뿌리는 용도로 많이 쓰죠. 근데 뭔데 이렇게 뿌리게 하는 걸까? 저는 이제 성형외과 전문이다 보니까 상처 회복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 대학병원에서는 성형외과 의사가 상처 회복을 돕는 일을 많이 해요. 몸에 어느 부분이 결손이 생겼을 때 그걸 메꿔주는 수술을 하는 게 이제 성형외과 의사가 많이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상처 회복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과죠, 성형외과는. 그래서 모발이식도 상처 회복 기전하고 굉장히 관련이 크거든요. 근데 모발이식도 어쨌든 상처를 만드는 과정이니까 그걸 빨리 회복시킬수록 조직이식이 잘 돼서 결과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초창기에 도입을 해서 썼었고요, 이 스프레이를. 근데 굉장히 그 성분은 중간에 많이 바뀌었어요. 제품들도 처음에는 뭐 이제 EGF라고 하는 그로스 팩터, 성장인자가 들어있는 걸 쓰다가, 그리고 회복을 빨리 도와주는 다른 또 성장인자가 들어있는 걸 쓰다가,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이런 생착 스프레이를 쓰고 있는데, 이게 기존 거하고 뭐가 다른지, 어떤 원리인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촉촉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상처 회복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생리식염수, 그냥 일반식염수는 삼투압이라고 하죠. 이게 좀 안 맞아서 안 좋고요. 몸 농도하고 같은 생리식염수를 쓰는 것만으로도 처음에 한 2, 3일 정도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촉촉한 것만으로도 상처 회복이 빨리 됩니다. 근데 살균효과하고 이제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 세균 변식을 시켜주는, 그거를 이제 파괴하는 그런 효과를 저희가 노리고 요런 스프레이를 저희가 만들어서 드리고 있는데, 이 제품은 이제 미생물 번식을 좀 예방하고요, 그리고 염증을 줄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서 쓰는 스프레이는 높은 이제 살균효과가 있었고, 문제는 뭐냐면 오래가진 않아요. 이게 제품으로 나올 수가 없고, 그 이유는 한 2, 3일 정도면은 이게 이제 살균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자극현상이 적어요. 그 HOCl이라고 하는 성분이거든요. HOCl이라는 성분은 뭐냐면 차염소산, 이 성분은 피부에 자극이 없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차염소산이 이런 용액으로 만들면 쉽게 분해가 금방 돼 버려서 상품으로 만들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2, 3일 정도 안에 써버리는 걸 중에서 추천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그래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쓰면 장점은 세균 번식 맞고, 그리고 보습이 되고, 염증 감소하고 가려움증을 줄일 수 있는, 요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을 줄이고 보습을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처 회복에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비용 청구 없이 이제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니까 더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주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한 2, 30분에 한번 뿌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되게 뿌듯한 건 이게 문화가 돼서 이제 많은 병원에서 그렇게 권장을 해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사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그렇게 가이드라인 만든 건데 하고 되게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뉴헤어의 생착 스프레이, 모발이식 후 뿌리는 스프레이 보여드렸고요. 지루성 두피염에도 꽤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 중에 지루성 두피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또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의 생착 스프레이 성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모발이식한 분들은 이게 절대 필수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안 주는 병원도 많았고, 그래도 좋은 결과 보는 병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필수라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하면 더욱 좋다, 빨리 낫는다,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 거죠. 수술하시고 저희 후케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병원입니다. 고압산소 치료도 하고 저준 레이저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생착 스프레이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